자 여러분들, 여러분들 저희가 이쪽에 왜 왔죠? 왜 그래? 저희가 오늘 이 주방에 네. 왜 왔냐? 왜 왔냐? 저희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저희 NCT의 대표로 저희 두 명이 와서 우리 시즈니들에게 달콤한 케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왔습니다. 저는 네. 숙소에서 그 주방에 잘 안 있거든요. 네, 저하고 런쥔이만 주방에 있다고 합니다. 오늘 부탁해요. 뭔 소리야? 내가 잘못 만들면 너가 만들어. 제노꼬 재민이 거 딱 있네요.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시죠. 땅 하면 이제 딱 화면이 싹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오케이 왔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저라는 거 보고 하실게요. 네네. 똑같이 따라 하겠습니다. 네. 또 따라하는 건 또 잘하거든요. 노른자가 준비됐어요. 네네네. 여기 작은 설탕 있거든요. 네. 작은 설탕. 작은 설탕. 아주 패스트하게 이렇게 탁. 재민이가 좋아하는 설탕. 네 제가 설탕을 아주 좋아합니다. 네, 섞어줍니다.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 흑설탕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. 백설탕보다 흑설탕이 건강해서. 맞아. 근데 재민이 백설탕 좋아하잖아. 나 지금 귀가 잘 안 들린다, 쟤는. 색깔이 하얀색이 될 때까지요? 지금 거의 호박죽인데요? 호박죽 제가 참 좋아하죠. 네, 아주 열심히 지금 섞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흰자에만 핸드믹스예요. 우와. 오요요요. 네, 벌써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깜짝 놀랐네. 나 케이크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. 나도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. 저희가 아직까지 케이크를 그 위에다가 뭐 토핑 얹는 거 정도만 했지 이렇게 맞아. 직접 베이킹을 해보진 않았어. 중간에 확인을 해볼게요. 딱 들어서 꼬리가 좀 길죠? 네. 한 번 더 칠게요. 꼬리가 짧아야 되나요? 꼬리가 길면 잡히죠? 이제 알죠?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. 왜 그래? 너 왜 그래? 오, 꼬리가 짧아졌어요. 이제 안 잡혀요, 쟤는. 바로 한번 바로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흰자를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. 노른자만 쏙 빼가지고. 흰자만 거품기로 쫙 섞어주세요. 아, 기억력 좀 안 좋으시구나. 까먹은. 어떤 느낌이에요, 이상? 이야, 느낌 있어. 느낌 너무 좋아. 내가 너보다 거품 더 잘 난 것 같아. 근데 못한 냄새가 나. 내게도 좋은 건가 봐. 내 생각에 제노께 흰자가 더 좋은가 본데? 내 거보다? 흰자가 좋은 건 뭐야? 약간 좀 더 건강한 거지. 건강한 닭인 거?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딱 해주면 엥? 뭘까? 뭔가 이상했는데? 됐습니다.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안 떨어지죠? 오. 괜히 긴장해. 힘들어. 자 하나 둘 셋 뾰로롱. 솔직히 내게 더 예쁘다. 나 안경 생겼어. 내게 더 예쁘다. 뭔가 이 느낌이 진짜 약간 좀 예술 작품 같지 않아?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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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자 노른자를 다시 또 섞어주겠습니다. 진짜 호박죽 같다. 호박죽 먹고 싶다. 아이 참 특이한 친구예요.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. 어디 신나게 섞어주세요. 오. 부어줍니다. 퍼포먼스. 그러다 옷에 튀지요. 그치. 와 이거 이상하다. 아무래도 예. 뭐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체 좀 딱 쳐주면 되지. 얼씨. 저 부탁하겠습니다. 네. 자, 나도 인지롱. 내가 좀 더 고급 같잖아. 가루를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. 오호! 오! 하나씩은 안 된댔어, 음식까지는. 그치? 집에서 이거 오바해서 하면 안 돼. 그치. 살살 드셔야 돼요. 아까랑 똑같이 섞으시면 되는데, 살살. 살살. 코코아에 마시멜로 넣은 건. 일기를 다뤄주시 말이요. 뭐 했어?
아, 여기다 딱 구우면 되는 건가요? 그럼 미니 케이크가 되는 거네. 오.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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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
우유를 받고 부어야겠네. 평평하게 됐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이거를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화구이? 말도 안 되는 소리. 네, 이제 한번 저희가 생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키는 동안 저희는 지금 생크림 생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제노 같은 경우는 이제 딸기, 저는 이제 체리로 했습니다. 생크림을 넣고 좋습니다. 탈탈 1단계로 졌습니다. 네, 아직까지 걸쭉하지 않아요. 우유 냄새. 좋지. 뭐 냄새 맡아봐. 냄새는 별로 맡고 싶지 않네. 왼쪽이 제 거예요. 오, 엄청 차가워. 자, 이렇게 브라우니. 제가 좋아하는 브라우니가 딱 됐습니다. 브라우니. 쇼콜라. 너던. 나왔어. 오. 자, 이 상태 그대로 저희가 판으로 올릴 건데, 자, 이쪽에 이제 데코, 제 옷에도 데코를 해놨습니다. 언제 그렇게 붙였어? 이렇게 이 원에 딱 맞춰서 이렇게 똥 해주시면 완성.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, 여러분들? 고깃집. 이걸 왜 고깃집에서 봐? 고깃집 앞에 아이스크림 그 퍼먹는 거 가끔 있죠. 언제적이야? 옛날. 미안. 오, 느낌 있어. 오호, 귀엽잖아. 이렇구롱. 오호, 동그란데? 두 번째 나가십니다. 뿅. 오, 느낌 너무 좋죠? 너 왜 안 나오니? 아, 모양이 안 너무 안 예쁘다. 나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야지. 위에다가, 뿅. 흣. 하나 남은 거는. 어거지로 옮겨. 머리끄댕이 저어던기. 이렇게 해서 저희의 케이크 만들기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보시면 저는 이제 초콜릿 브라우니 and 생크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and 체리가 1, 2, 3, 4, 5, 6, 7, 7, 7개. 저는 5개 생크림에 6개 딸기가 들어있습니다. 어떤 맛이? 내 거는 진짜 안 사 먹을 것 같아. 비주얼 약간 쇼크야 지금. 맞아. 네,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쁘게 정성스럽게 아주 데코레이션이 잘 된 이 케이크를 여러분들 제가 지성이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과연 이걸 좋아할까요? 이걸 좋아할까요? 당연히 체리지. 당연히 딸기지. 당연히 체리지. 네, 지성이 체리 더 좋아하거든. 나중에 한번 체리가 더 맛있다니까. 나중에 한번 체리가 더 맛있다고 알려드리도록 맛있다고.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식은 저희 선생님 거. 네, 선생님 거. 일단 자, 그러면 이렇게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죠? 2월 14일 재현이 형 생일. 어허! 그럼 제가 이걸 재현이 형한테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늦었어요. 그쵸. 죄송합니다. 자, 바로 그럼 시식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또 잘 맞춰야 돼, 이걸. 오, 부드러워요. 아주 부드러워요. 근데 너 반대로 자르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래? 봐봐. 그러네. 큰일 날 뻔했네. 자, 오, 이거 훨씬 더 잘 잘려. 우와. 느낌 있어?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? 생크림과 그렇지 브라우니를 조금 떼서 아니지 딸기를 한 손에 들고 딱 먹는 동시에 딸기를 딱 입에 딱 집어넣으면서 그 딱 그 세 가지의 풍미를 딱 느끼면서 그렇지 딸기를 딱 넣으면서 그렇지. 응? 네, 이파리까지 먹으면 완벽합니다. 어때? 맛있어. 진짜로 맛있어. 대노가 진짜로 맛있다는 진짜로 맛있는 거예요. 얘는 진짜 솔직한 애여서 이 브라우니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맛있다. 자, 이 브라우니 보시면 아주 이 안쪽이 촉촉하고 겉에가 바삭합니다. 자,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방을 지그시네. 맛있어. 이제 이쪽에 딱 설탕 뿌려 먹으면 맛있겠다. 여기서 더 달아야 된다고? 이 빵은 정말 맛있네. 되게 잘 먹네.
네, 여러분들 저희의 이제 케이크 이제 시식과 만들기 이게 끝났습니다, 여러분들. 우리 팬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여기 또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좀 만들어 드시는 것도 되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럼 재수 씨 어땠어요? 저는 처음으로 네네. 오랜만에 오랫동안 주방에 있었거든요. 네네네. 이빨에 안 꼈네? 응, 그래. 괜찮아, 괜찮아.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뭐 느낌이었고. 저는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 주방에 있는 거예요. 원래 맨날 밥만 들어가다가 맨날 찔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발렌타인데이를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또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NCT 드림의 제노와 재민이었고요. 아닌데 이게. 네, 지금까지 NCT 드림의 제노 재민이었고요, 여러분들.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발렌타인 보내세요. 해피 발렌타인. 해피 발렌타인 데이.